중종 시로 28권 중정 12년 7월 7일 신사 네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정원에 전교하였다. 자진께서 대군의 집에, 집으로 에집 이어하시었다가 결국 완쾌되시었으니 나의 기쁘고 경화스러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대군에게 쌀과 콩 아울러 50석과 면포 200필 정포 200필 숙마한필을 내려라.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7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8일 임오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처음 전교에 나이는 마땅히 내보내야 한다 한 것은 사송하는 물건을 가졌던 자와 사물을 가지고 있던 자가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조국에서 추구하는 것을 보니 나인이 추구받은 것이 분명하다. 단 사송하는 물건을 반드시 사물을 가진 자에게 준 것은 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안에서 죄를 쓰면 되는 것이지 밖으로 내보낼 것은 없다. 증조시록2 8팔권 중종 십이년 7월8일 이모 두 번째 계사 대간의 전해일을 아래고 또 아래 계라 어제는 나인은 마땅히 내보내야 한다는 전교를 들었는데 오늘은 전교의 뜻을 들으니 지극히 결망이 됩니다. 병조에 잡힌 것은 사송하는 물건 때문이 아니라 사물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인이 사송하는 물건이라고 빙자하여 병조를 하여금 놓아주게 하고서 그 말을 상달할 때에는 사물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송하는 물건이라 하여 천총을 기망하였으니 엄중히 다스려 내보내야 합니다. 내 원당의 노비와 전지를 내 수사로 보내라고 명하시었는데, 대저 임금은 내 수사를 두고서 이를 사물로 여기는 것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거든. 하며 이것을 더욱 늘리는 일이겠습니까? 전지한 백성에게 주어 가라 먹게 하고, 노비는 공사에 소속해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또 상수화했는데, 대리야. 조상께서 대통을 이어신 뒤로 영재로 모아 뭐 아름다운 공려를 이렇게 보고자 하신 지가 어느덧 수, 십수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어질고덕 있는 이는 항상 적고 모두가 어리석고 재주 없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한번 패정을 겪은 뒤로는 훌륭한 신하와 큰 선배들이 거의 모두 화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반정하실 때 가까스로 그 나머지를 수습 공인이 경인이 하고 구자스럽게 집이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니, 이들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겠으며, 또한 그 직책을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난리를 겪은 뒤로부터는 사람마다 각각 제한 몸만 아껴서 충성을 다하여 극론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 하고, 시세을봐 물러나는 것을 물러앉는 것을 현명한 일이라 하며, 조화상을 가리킨 것이다. 술잔이나 마시는 것을 아취 있는 일로 여기고 우상을 가리킨 것이다. 해악이나 일삼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가리킨 듯하다. 그래하여 일할 때에는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말을 해야 할 자리에 감히 고든 말을 아니하니 이는 지 한몸만을 잘 보존하려는 계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이라 하는 것은 무신하들의 표본이니 그를 사모하고 본받는 것은 제 본받으려는 자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삼공은 자리가 있어도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없고 인물은 있어도 실적이 없어 기강은 풀어지고 정령은 물란하니 이른바 음량을 섭리하고 천하를 경륜한다는 것에 비하여 아무런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식견이 높은 선비들은 깊이깊이 깊이 애석해 여겨 마지 않는 것입니다. 좌이정김은기는 제목이 비하하고 기국이 용렬하며 지혜가 어둡고 뜻이 약한 사람인데 시비와 호오가 분명하지 않으며 소심하게 살피고 침묵하며 결단하기를 즐기지 않으니 이는 근신한체 하는 것이요 일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단하지 않으며 사람에 대해서는 사정을 가리지 않으니 이는 후덕한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후득함이 일신을 보존하고 장록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에는 족하겠지만, 나라에 대해서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임을 맡긴 자가 저렇듯이 오래되었는데도 위로는 임금을 보좌한 공효가 없고, 조정에서는 자리만 지킨다는 비난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없으며, 크고 작고 간에 수립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 정성을 장차 무엇에 쓰겠습니까? 대저 재상의 도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배워서 그 마음을 넓히고 정성으로서 그 뜻을 보지하며, 호심태한 하게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재상 중에는 훌륭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한 사람도 있었고, 토포, 악발로 성력을 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상은 화조와 훈기를 항문으로 여기고, 문부를 부지런한 것을 성실로 여기며, 청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공평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풍습이 되어 조중에는 실다운 정사가 없고 선비들에게는 아름다운 습석이 없는데도 도무지 돌이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간혹 의리를 궁구하고 힘써 나라를 근심하여 감히 공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때는 이자 김정 같은 사람이 그러하였다. 이를 오괴의 한 사람이라고 하여 속으로 끓이고 겉으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실로 대신이 학문이 없고 성실치 않으며 공평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근년 이래로 나라에는 훌륭한 치석이 없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상서를 내리지 않으며 재변에 일어나면 이제 더욱 극심하여 신음하는 괴로움이 폐조되나 다름없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은 조석거리가 없고 변군에는 1년의 저축이 없는데, 여기에 또 도족들은 상국을 범하여 군사가 서북에 있었고, 불기운이 천지에 가득하여 만물이 살아날 기미가 없으니, 언제 흙더미같이 무너지는 사태가 이를지 모릅니다. 밀력이 이와 같이 척박하고 병제가 이렇듯이 고갈되었으니, 장차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전학에서 깊이 구중심처에 그 계시어, 날이 가고 다리가도 어진 사람은 잡하지 않으시고 오직 부녀자 환관들만 함께 하시니 성득에 누를 끼치시는 일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들음이에 뉘라서 예.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대신은 마땅히 불을 끄듯이 애타게 논열하여 우선 먼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으면서 천견에 답하고 또 백성을 구제하며 변경에 대비하도록 하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실수를 바라졌고 어느 시책을 건의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마리 이에 미치에 애달고 슬픈 마음을 애길 수가 없습니다. 군신의 계합이 성실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공효를 이룰 수 없고 현우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께서는 대신을 대할 때 엄한 예로서 임하시고 친절과 믿음으로서 하지 않으시어 때로는 몇 달이 지나야 겨우 한번 보시니 이는 대신을 존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을 그 자리에 두어 주시니 이는 또 권리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그 뜻을 실행할 수 없고 권리함이 없으면 그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하권 대 속히 김은기를 가시어 그 명기를 높이시고 예로서 존중하고 믿으시어 그 성적을 기대하시면 벼슬은 외람되지 않고 사람은 권리하는 바를 알아서 치공을 거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물리치는 까닭은 다른 사람을 진출게 하려는 것이니 대신을 물색함에 있어 성심으로 생각하시고 경사에게 물으시고 또자격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자문하시어 나라의 염망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밝게 아신 뒤에 재수하시면 아마도 합당한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대신을 제수함에 있어서는 의망에 오른 사람이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 데다가 그것이 또한 정관에게서 나온 의견이 아니어서 사람은 널부족하고 정치도 언제나 부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근데 관직은 자리만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오직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였으니 만약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그대로 비워둘 뿐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좌의장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가. 최적할 수 없다. 나머지도 아울러 유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임금이 바이아로 신진 사류에게 마음을 두고 조석으로 치적을 올리려 하며. 조광조 등 여러 사람이 호조판서 안당에 일찍이 대사안으로 있을 때 김정 박상을 구해준 일을 가지고서 대신의 기량이 있다 하여 그를 추천해서 속히 삼공의 지위에 앉히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정광필은 중망이 있고 신용계는 풍도가 있어 둘다 문제 삼을 수가 없었고 오직 김응기만이 지나치게 공건하여 가부를 잘 말하지 않으므로 그를 내쫓고. 안당을 들여 보내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토포 악발은 입속에 있는 음식을 토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것이다. 옛날 주공이 손님이 오면 식사 중이라도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토해낸 뒤에 그를 맞았고 또 머리를 감다가도 그 머리를 움켜쥔 채 손님을 맞았다는 고사이다. 어제 사람을 얻기에 급급한 것을 비환 이야기이다. 준조시로 28권 중종 12년 7월 8일의 이모 세 번째 기사 산천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준조시로 28권 중종 12년 7월 8일의 이모 네 번째 기사 윤자임 김구를 홍문관 교리로 삼다. 준조시로 28권 중종 12년 7월 8,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검상 김정국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라. 평안 감사의 서장을 보니 가을 국식의 이을 가망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주청이 큰 일인 것은 신등이 모르는 바 아니오나 국가의 일이란 또한 건도로 처리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덕근 대중교에서는 지금 환관 전권을 환관이 전권을 농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관도 들어가서 벼슬하는 자가 많다 합니다. 그렇다면 명년에 천사가 나올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풍년 드는 해에도 호개 등의 일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지금 구황에 허덕이는 백성을 가지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 주청 사행을 잠깐 중지하여다가 명년봄의 형세를 보아서 하도록 하소서하니 참교하기를. 주청은 큰 일이지만 혹우리나라의 일이 있어 고명을 받아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에 천사가 온런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평안도 일대의 기황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백성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청사가 가지고 가는 물건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면 편할 것 같다. 삼국에 주청하는 일은.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기필코 정지하고자 한다면 조정의 언연을 널리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주청은 상주하여 청원하는 것인데 아마 중종의 개비 윤식 책봉을 중국에 주청하는 일을 말한다. 중전시를 2 8권중종 12년 7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정부에 전교하였다. 평안 황의 양도는 지난해 크게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도 흉년들 기미가 있어 국물과 소수한 진상물들을 이미 경감하게 하였다. 옛 예를 보면 전조를 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이 있으니 이제 전조를 감하여 백성들이 큰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진조실의 28권 중 12년 7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평안 황의 두도의 백성이 공기 공핍하다는 말을 들으니 침식도 편안히 할 수가 없다. 백성의 휴척은 수령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수령이 힘써 구율 하면 위의 언택이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요. 수령이 힘써 휴민하지 않으면 조정의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양도에 새로 재수한 수령이 있거든. 이조로 하여금 서둘러 구임하게 해서 제때에 구황 활민하는 일을 하여 거처를 잃고 떠도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감사에게는 특별히 서장을 보내어 내가 걱정하는 뜻을 말하고 또 수련 가운데 힘을 다해 훌민하는 이가 있으면 때릴 가릴 것 없이 개문해서 권징하는 뜻을 보일 것도 아울러 말하라. 전자 록호 28권 중경 12년 7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전광필, 조하의정 신용계 조하 찬승 김전, 여조판서 권균, 한승부 윤 윤순, 병조, 판사, 고영산, 호조판사, 안당, 이조판사, 남군, 지비, 유관, 장량, 정순붕, 소세양, 시평, 이우와 한충, 대사관, 이언호 사관, 최명창, 헌납, 민수원, 정은, 허비 부작, 이자, 전한 김정, 은교, 김희수 교리, 윤자임과 이창, 부교리, 조강조, 부수찬, 기준, 정자 박윤경과 안철순 등이 명을 받들어 주청에 관한 일을 회의하였다. 두정성은 이에 관한 건의가 당초 자신들에게서 나왔음을 말하지 않고 권균 김전 윤순 고형상 안당은 의논드리기를 국모로서 제명이 없다는 것은 경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도에 모두 흉년이 들었는데 상국의 사신이 와서 제명을 전한다면 그 지닥거리와 대접을 그 일대에서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이것은 저기하실 때 고명을 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권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것 같기도 합니다 하고 남군은 의논 드리기를 관서 지방에는 해마다 기근이 들어 구율할 곡식조차 없는데 여기에 다시 천사를 접대하는 번거로움까지 있게 된다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니 진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정부가 아랜 것도 부득이해서 그러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례를 치른 중궁께서도 정위에 계시니 천자에게 고명을 청하는 일은 조금 더 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년의 풍흉 또한 예측할 수가 없으니 만약 다시 흉년이 든다면 또 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성화 병신년에는 고명과 관복을 본국 사신에게 붙여 보낸 전례도 이미 있습니다. 지금 중조에서 이 예를 따르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이루고서 곧 보내는 이런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언어유관 최명창 정순봉 소세양 이후 한충 민수원 허위는 의논 들이기를 평안 황해 두도의 해마다 큰 흉년이 있었으니 선사가 나오면 반드시 곰패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궁을 책립하는 것은 나라의 대리이니 상국의 고명을 청하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 방면에는 폐가 된다 하여 소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자 김정기미수 윤자임 조광조 기준 박용경 안철수는 언연들이길라 모든 일은 정의로 세해하는 야 것이지 간단하게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대의 폐만 생각하고 대의을해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마치는, 아, 미치는 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명을 조청하는 것은 국가의 중리입니다 명분이 바로잡혀야 예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가 이루어져 일이 정해지는 것이니. 고명이 내린 뒤라야 권위가 정해지고 큰 명분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데는 마땅히 성신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이미 대례를 치렀는데 고명을 청하는 일을 명련해야 한다면 이는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서두의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그간에 배가 되는 것도 신등이 매우 걱정을 하는 터입니다만 그 경중을 따져보면 의리가 중하고 배는 가벼운 것이니 어찌 소홀하게 하여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남군의 의논을 썼는데 이는 여러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당초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허문관의 정자 안차순을 시켜 두 정성에게 고하게 하기를 의논하는 일이 매우 중대하여 경솔히할수 없으므로 여러 사람과 의논해보고자 한다 하니 두 정성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자등이 두 정상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이 일이 매우 중대하여 경솔이 의논할 수 없으므로 삼공의 뜻을 듣고자 한다하니 영상이 이르기를 우리들에게 최근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하여다 김정이 말하기를 모든 일을 구차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영상이 불쾌한 눈치로 이르기를 우리가 늙었지만 이것도 모르겠는가? 하매 김정이 말하기를 성 예라 한 것은 금년인데 주청은 명년에 한다면 주청하는 사연은 뭐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영상이 이러기를 이런 일들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득이에서 나온 게 책이다. 그리고 살리는 연수한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것인가 하였는데 이때 두정성이 사세가 모두 편하지 않았다. 훌륭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증조실록 28권 증정 12년 7월 10일 갑신 세번째 기사 임금이 감엄으로 인하여 형조 한승부 의금부로 하금 사형수의 이름을 초록해서 아뢰게 하고 이것을 정선과 의논하여 억울한 일을 소결하였다. 증조시록 28권 증정 12년 7월 10일 갑신 네번째 기사 장광필 등이 아뢰기를 주청사를 부득이 보내기는 해야겠지만 양도의 형편의 무 매우 어려우니 기한을 물리기가 어렵다면 정조사와 함께 가도록 하셨어하니 전교 하기를 주청사의 일은 내 생각에도 두도의 기근이 들었으니 백성의 일을 우선한다면 마땅히 아랜대로 해야 할 것으로 한다. 그러나 큰 일은 등한니할수 없다. 남군의 의논을 쓰기는 하였지만 홍문관의 의리가 중한 것이요 폐는 가벼운 것이다 하는 의논도 지당한 말이다. 큰 일은 늦출 수 없다. 내 뜻에는 팔월도 늦는 듯 하다 하였다. 중정시로 28권 중정 12년 7월 10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르기를 오늘은 이를 알리는 날이 아니라서 국기인 때문에 한 말이다. 다른 인물 등의 관한 일은 다 아래지 않으며 아래는 것은 오직 기묘한 일 뿐입니다. 사원스의 비자가 붙잡히게 된 물건은 사송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인이 사물 때문에 잡힌 것은 상달하지 않고 사송하는 물건이 잡힌 것으로 상달하였으니 속이고 엄폐한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께서 당초에 출송하고자 하실 때에는 모두가 다 통쾌하게 여기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출송하지 않는다는 명이 계시니 성덕에 매우 누가 되십니다 속히 주의를 받혀 출송하소서. 그리고 병조 난관은 그가 본 것을 짓게 하였는데도 전교에 곧지 못한 난관이라 하셨으니, 어찌 추호라도 곧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당초에 건장 군사가 잡아 놓고. 고할 때에 사송하는 물건을 잡아서는안 되는 것이라 하여 단지 사물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관은 그가 본 것을 그대로 계달하였는데 도리어 곧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간에서 속이고 엉패하는 말만 믿고 병교 난관이짓키한 말은 곧지 못하게 여기시니 더욱 온편치 못합니다. 박인손이 병한 것은 승지와 사관이 분명히 목도한 것이요. 본사에서 승지와 사관에게 물어본 것도 이미 분명한데 어찌 반드시 다른 사관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범한 것이 분명하거을 심지어 상언까지 하며 발명하였으니 무엄방자하게 임금을 속이고 조정을 능멸한 것이 더할수 없습니다. 신등이 주의를 청하는 것은 무엄방자한 일들 때문인데 말을 타고 곧장 대궐 문 앞에서 내린 것과 오늘 지키는 군사에게 매질을 한 내용은. 추고 전지에 적혀 있지 않으니 이몇 가지 내용도 더 넣어서 그 조의를 바로 서서 하였으나 모두 유나지 않았다. 중조시를 28권 중용 12년 7월 10일 갑신 6반쪽에사 예조처랑 윤계가 아릭 아래, 윤계가 아릭이라 조현 어제절과 동례연 어제절은 언제나 그를 아는 여인을 가르쳐서 익히도록 하였습니다만 대궐 안에는 바깥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 안에서 하는 일은 또한 안에서 익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그래 장교하였다. 조현 의절은 조현은 새로 간택된 비빈이 가례를 지낸 뒤에 처음으로 부왕과 모빌께뵙는 의식이고 동래연 의절은 동네 연언 신랑과 신부가 교배를 마치고 나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이다. 증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10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이어서 건방 내 집에 쌀 각각 네 석을 내리도록 명하고 그 집을 공회로 쓸 때에 허물어진 장벽도 사로 하여금 수축하게 하다 민주시력 28권 중종 12년 7월 10일 갑신 8번째 기사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전에 대신의 건의로 대전에 없는 임시로 둔 관원을 이미 다 사퇴하였다. 이제 또 대전에 있는 관원을 사퇴하려 하는데 대신이 경비 때문에 이 건의를 함으로 이미 해조로 하이건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전은 조정조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대전에 있는 관원을 사퇴한다면 조정조의 구장을 가벼이 고치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하매 정광필 등이 회개하기를 근래 국가의 경비가 매우 군색한데 대전에 있는 관원 중에는 경비만 나갈 뿐국산는 보탬이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사퇴하기를 청한 것이지 경솔히 구장을 고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였다. 중조시록 28권 중조 12년 7월 11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일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주와 이정이 삼공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을 이미 상소에 다 말씀하였는데 어찌 안연히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란 사람이 어찌 만사에 다 자랄 수가 있겠는가 대신은 경설이 갈수 없다 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시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전자실로2 8건 중종 12년 7월 10일을 올리오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전에 있는 관안을 어지 한때의 피해 때문에 경솔이 고칠 수 있겠는가. 이제 병조 2조로 하여금 고칠 만한 관안을 초계하도록 하였더니 무척 분요스러운데 부득이해서 고쳐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대로 두어도 될것 같으면 초계할 것 없다. 내 뜻은 이러하니 대신에게 다시 물으라. 증정실록 28권 증종 12년 7월 1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비가 제안대군의 집에서 창덕궁 동궁으로 돌아왔다. 증정실록 28권 증종 12년 7월 1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양의장 정광필 우의정 신용계가 아래였다. 용관을 사퇴한다면 분유스러울 것 같습니다. 구장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는 말 또한 옳습니다. 근자에는 국사는 걱정이 많고 국용은 능력치 못하니 용관을 사퇴하는 것은 또한 제왕의 정사입니다. 아주 협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감하여 시기에 절박한 폐를 구하려는 것이니 뒤에는 마당에 다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교에는한번 협파하면 다시 두기 어렵다 하셨으나 풍년 도는 해를 만나게 되면 어찌 다시 둘 것을 의논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청사에 관한 일은 신동도 곧 보내는 것이 마땅히 좋은 줄을 압니다. 정조사와 합하여 일행으로 하려는 것은 두 가지를 겸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정조사 하나는 주청사라 저절로 두 사신이 되면 중조의 인사들도 그것이 두 사신인 줄을 알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군마의 영성 호송과 통사들을 생감할 수 있어 그해를 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자가 설령 7월에 성리하고 10월에 사신 보낸다는 것을 안다 해도 성식으로 길이 막혀서 그런 줄로 알 것입니다. 신동의 뜻은 사대하는 예를 부실하게 하자는 것이 아닌데 시종이 이치가 바르지 못하다고 한 말은 신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동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감히 반독하여 아려는 것입니다. 증조시록 28권 중조 12년 12월, 아, 7월 12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정상등에게 전교하기를, 송시의 이런 경등이 아르기를 정거에 의하여 정교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정범을 취초하지 않고서 조율하여 정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내가 묻는 뜻과 경등이 대답하는 말과는 다른 듯 하니,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백관가와 반사가 어려운 일이면 나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정께서 캐차하시니 상하 누군들 기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성종 주의 고래도 있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그러나 옛말에 사령은 군자의 행위 아니라 소인의 행위다 하였다. 경등의 뜻이 매우 마땅하니. 백관과 반사 등의 일은 하지 말라 사태에 관한 일은 대전에 없는 관한은 용관이라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태를 하였거니와 대전에 있는 관은이이 어찌 반드시 퇴거해야 하겠는가? 풍년들기를 기다려서 다시 둔다고 하지만 풍년이라 여러부터 십살이 있지 않았던 것이니 풍년을 기다려서 다시 둔다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다. 아직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 대비께서 쾌차하신 것은 오로지 의원의 공이요 조종조에도 잠류로서 상가를 받은 일이 없는 바 아니니 지금도 상가를 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정성등이 회개하기를. 송씨의 이런 헌부에 대한 함사에 이 바깥 어른이 투기할까 의심을 함으로 문을 닫고 밖에 있었다 하였으니 특유한 일이 이미 드러난 것이라 정거에 의거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등의 뜻으로는 조우구의 법은 반드시 정범을 취초한 연후에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의원의 상가의 일은 조정조의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뜻듯한 일이 아니니 상사는 물건을 넉넉히 주어 관작이 외람되고 천하게 되지 않도록 하면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 중조시로 28군 중종 12년 7월 12일 병술 4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였다. 정성이 아랜 듯슨 알았다. 송씨의 일은 근부에 말해서 복초를 받아가지고 정죄하게 함이 옳다. 용관을 사퇴하지 않는 일은 회사에 말하라. 중조시로 28군 중종 12년 7월 12일 병술 5번째 기사.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비전에 진화하고 이어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증조시로 28권 증조 12년 7월 1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와 의원, 의인여, 승지, 내관에게 차등 있게 물건을 내렸다. 증조시로 28권 증조 12년 7월 1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정자 안차순이 본관의 뜻으로 아래기라 복서당을 6개월씩 교대하는 것은 반년 동안이나 본사의 일을 보지 않는 것이니 온편치 못한 일인 듯합니다. 3개월씩 교대하도록 하셨어.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정전 7월 28권, 중전 12년 7월 13일 정해세 번째 기사. 대관이 곧바로 성정색을 통하여 전에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지난번에 대신의 건의로 대전에 없는 관원을 사퇴할 것을 청하여 윤호를 얻었는데 정은이 감히 가로막고 아르기를 뒤에 다시 아래려 분자스럽게 고치는 패가 있을지 모르니 대전에 있는 용관을 아우러 사퇴하도록 한 뒤에 한꺼번에 성전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대신이 범연이 생각한 것이 아니니 정은은 곧 성전을 받도록 시행하게 하여 하는데 감히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패가 한번 생기면 장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저 대신이 아는 것은 임금님께서 가나 파리하지 않으셔도 이미 온편지 못한 일인데 정훈이도 가로, 가로막았으니 이는 더욱 미편한 일입니다. 승지들은 모두 파직하소서. 그리고 대비 이어소의 시약 의원 박유영정, 김순몽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하여 모두 당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비께서 안녕하신 것은 진실로 기뻐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천류에게는 물건으로서 상은 주는 것은 옳지만은 어찌 당상 가자로서 상을 줄수 있겠습니까? 관작은 진실로 외람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주에 왕비 연을 매는 것은 내관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근장 군사가 하도록 하니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의주에 있는 대로 내관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안 황해 함경 삼도의 감사 절도사의 영에는 영 노비가 있고, 또 본부 노비가 있는데, 본부 노비는 판관이 부리고, 영 노비는 감사 절도사가 사사의아 안에에서 자기의 산업이나 마찬가지로 부리므로, 영 노비는 관역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살기가 넉넉하지만, 부 노비는 그 고생을 견디지 못하여 날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절도사는 모두 부윤을 겸하고 있으니 본부의 일을 어찌 모르는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 노비와 부 노비를 합쳐서 이번 정안에 다 함께 올리도록 하셨어 하니 내 원당 노비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두번 아랫으나 모두 유난하지 않았다. <laughs>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14일 음무장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전관글 우의정 신용계가 아래결한 평안도의 민생이 지극히 곤고해서 장차 유리하게 될형세에 있습니다. 함길도는 지난 임신년에 한 차례 흉년을 만났는데도 생민의 태반이 굶어 죽었는데 함흥 평안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비축한 것이 모두 고갈되고 말았으매리까 그래서, 진구할 방도를 세우기도 어려운데, 여기 또, 야인, 접대와 방수일이 겹치며, 삼국사시니, 왕래할 때는 드는 비용도 거만에 달하고 있으니, 이 도가 받는 배는 하삼도가 단지 국사만을 입하지 않은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변진이 텅 비어서 한번 그 깃털을 놓칠 것 같으며, 국가가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주청사는 부득불 보내기는 해야겠지만, 두어달 미루었다가 정조사와 함께 명나라에 가게 하면 민폐가 조금은 떨어질 것입니다.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권도를 쓰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경사신이 가다가 무리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극장한 끝에 호송 공간을 각각 별도로 개창하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전 일보다 배나 많아졌으므로 배가 장차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의 뜻으로는 경사에 가는 시기를 물릴 것 같으면 진발이와 맞이하는 사람의 수와 일로에서 응접하는 비용의 태반은 감소되게 될 것이요 이두또두 가지 일을 겸하여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마땅한 일이니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소서하니 선교하기를 평안도 일도 일로이 일을 내가 어찌 한시인들로서 우리 생각하겠는가? 그러나 주청에 관한 이은 모두가 마음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니 간단히 할 수는 없다. 내 뜻이 이를 뿐만 아니라 물론이 또한 이라하다. 국가의 큰 일에 사신을 보내어 주청하는 것은 예이니 내가 민생의 강고한 정상을 생각지 않고서 이런 패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정광필 등이 다시 하려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이도 이런 거듭 생각해봐도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양사가 동시에 경사로 가는 것은 그 예를 간단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와 같으니 어찌 백성의 곤극함을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만분의 일이라도 폐를 들게 하려는 것이 신등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유념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인생의 곤극한 형편은 낱낱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진념하지 않겠는가? 주청에 관한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 경등의 말을 기다려서 그 패를 없애려 하겠는가? 그렇지만 경들도 어찌 법연이 생각하고서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내일 정부와 육조대의관 홍문관이 골정에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중조시로 2 8권 중종 12년 7월 14일 모자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에 이를 세번 아래고 또 아래기를 김응기는 삼공으로서 논박을 받았으니 스스로 그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어찌 의례 백집 사들을 논하는 무리라서 억지로 논집하는 것이겠습니까 위에서 참작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전각기를 김은기의 일은 알았다 나머지는 논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시록 28권 중조 12년 7월 14일 무자세번째 기사 종묘 봉사 김한희 헌관의 뜻으로 아르기라. 망제의을 시생을 전생서 관리가 직접 진비하지 않고서 노자를 시켜 받아놓게 하였다가 종묘 안에서 바쳐 놓쳐버렸는데 한 마리는 찾아내었으나 곳죽 곳곳 또한 마리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므로 시승을 본서로 하금 다시 진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리 매우 미안함으로 감히 아랩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재양에 관한 일을 관리가 소홀히 생각하다가 놓쳐 버렸으니며 놀랍고 두렵다. 관리와 노자를 곧 하옥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헌관과 감찰은 곧 바로 와서 아뢰었어야 할 것인데 종일 호로 찾아다니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된 뒤에야 와서 아뢰었다. 이것도 아마도 탈없이 잡았다면 끝내와서 아뢰지 않고 그냥 제사를 거행하려는 생각에 쓰였을 것이다. 헌관과 감찰은 제사를 지난 뒤에 추감함이 옳다 하였다. <laughs> 망제는 보름날 종매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중조시록 28권 중종 12년 7월 15일 개축 첫 번째 개사 김전 김윤선 고영산 안당 이 요청이 있논 드리기라 평안 황해 양도에 마다 흉년이 들어 공사가 모두 어렵고 백성들은 장차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구제할 방책이 없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왕비 책봉하는 세사를 상국에 주문하는 것은 이를 비록 늦출 수는 없다 해도 양사가 한꺼번에 가게 되면 일로에서 공개하는 패가 얼마쯤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 대의에 무방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고 대관 홍문관의 의논도 같으니 의논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저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1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대관이 합사하여 아래길은 요즘 정원의 실수가 매우 커서 하루도 재직할 수 없는데도 며칠이 되도록 윤화하지 않으셨, 않으셨습니다. 정원은 여러가지 일이 번잡스러워 하루도 비울 수 없는 곳이니 속히 파직하소서 이제 마침 의득할 일로 합사하여 왔다가 일이 매우 긴급함으로 아랩니다. 하고 세번아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진저시록 28권 중종 1 2년치 1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영의장 전광필 등이 아래기를 신등이 듣건데 어제 종묘인 망제에 설시 생을 놓쳐버렸다 합니다. 이것이 비록 사람의 테만으로 그렇게 되었으나 큰 변고입니다. 전하께서는 시사에 이미 정성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욱 공경하여 성효를 다할 것을 힘써셔야 하니 종묘 제향은 자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나 또한 시생을 놓쳤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매우 놀랐다. 전수 관리를 모두 건부에 내려 추구하라. 대저 우리나라의 제향은 너무도 해이해졌다 이번에도 친제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연고가 있어 그리 하지 못하였다. 연고가 없음 마땅히 진행할 것이다 하였 징조시록 28권 중종 12년 7월 15일 기축 네 번째 기사 혼문감부 제학 이자등이 아래기를 신등이 덕건대 종묘 망제했을 시생을 하나는 놓쳐 버린 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는 찾기는 하였으나 또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는 고금이 없는 변이입니다. 설사 수직하는 자가 잘못하였다고는 해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필 종묘에서 그리 되었으니 더욱 큰 변고입니다. 아마도 요즘 전사에 관한 일에 대해 미진한 점이 있어 조종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상께서 마땅히 자책하시기를 나의 정성과 공경이 모자라는 것이다 하시고 지나간 허물을 생각하시면 속히 친절을 행하심이 옳습니다. 하여 준조시로 28권 중종 12년 7월 15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대관이아래기를 신등의 종묘 희생에 관한 일을 들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것이 비록 유사가 잘못한 때문이라고는 해도 이 또한 큰 변고입니다. 춘추에도 쓰기를 생주가 교제에 쓸 소의 뿔을 갉아먹었다 하였고 또 교제에 쓸 소의 주둥이가 상하였다 하고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재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비록 다른 희생을 쓴다 해도 이 또한 반드시 제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큰재변을만 남의 특별히 친제를 행함이 마땅한 것이요 가령 사고가 있다 해도 특별히 대신을 보내 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당관은 이 맡은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큰 변이 난 것이니 속히 추가에 중재로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잔기하를 종매의 병고는 나도 듣고 놀라서 지금 대신과 더불어 친제를 행할 것을 의논하였다 하였다. 신조시로 28권 중정 12년 7월 15일 개축 여섯 번째 개사 대간이 도하래 기를 종묘의 변고는 근래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아래 위가 마땅히 놀라고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이제 덕근대 정은과 홍관에 문 선언하신다. 이는 재변을 만나 두려워한 뜻이 없는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절일 같은 때는 진실로 특별한 음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중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전각이기를 대간이 아래 선언에 가는 일은 사옹원에서 오늘은 절일이라 하기에 미리 제가를 하였고 또 이것은 연양이 아니니 자정께만 음식을 드리고 혼문관 승경원이 선언은 속히 중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시로 28권 중종 12년 7월 10월 기축 7번째 기사 대간이아뢰기를 오늘은 치제가 있으므로 다른 일은 논기하지 않습니다. 승지를 파직하는 일은 이미 다아었습니다만 어찌 승지 한 사람으로 육승지의 소임을 겸하게 하여 제사를 모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속히 그만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의 일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다. 내일은 부득이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하였. 중종시록 28권 중종 12년 7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미의 진제하다 중종시록 28권 중종 12년 7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를 내리기를 나는 부득한 사람으로서 크나큰 통설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손주를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였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자주 이상한 변고가 일어나므로 스스로 깊이 반성하며 전시를 돌려보고자 했더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정성이 위에까지 미치기에 부족하여 이달 보름날 종묘 망제했을 희생을 놓쳐버렸으며 잡기는 하였어도 또 죽고 말았으니 이것이 비록 주관한자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는 해도 이는 모두 하늘의 뜻이었다. 견책을 보임이 이와 같으니 어찌 큰 까... 그 까닭이 없겠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하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실로 부득하고 죄가 또한 깊건을 하늘에서 재변을 내린 것이 나의 몸에 떨어지지 않고 자주 선매에 미치니 더욱 스스로 자책하여 몸둘 곳이 없다. 아 정부는 나의 슬프고 절박한 뜻을 체념해서 이를 널리 중외위에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증정시력 28권 증종 12년 7월 1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대관이 상소하여 삼공의 소임은 지극히 중한 것이라 보통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광고하는 시료가 없어 시위 소찬이란 비난을 듣는데 김응기가 또한, 물론을 들었으니, 신등은 진실로 사직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마침 큰 일이 있어 사피할 형편이 아님으로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은기는 곧 성중조의 구신으로서 처신의 법도가 있고 처사를 마땅하게 함으로 신등은 늘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었습니다. 대가이 말하기를 직분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은 김은기 한 사람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북에 일이 있는 때를 당하여 평사의 조짐이 이미 나타났고 임신과 풍속이 날로 박해가는 것은 외방이 더욱 심하며 재변이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배나 더하니 이는 모두 신등의 직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등의 지책을 갈아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대강의 소를 보건대 이는 삼공의 책임을 돌리는 말이 아니다. 정사의 실수와 인심과 풍속에 관한 일과 재변이 일어나는 것과 종묘에서의 희생을 놓쳐버린 것은 모두 내가 부득한 탓으로 그리 된 것이다. 어찌 대신만의 책임이겠는가. 경등은 사직하지 말고 더욱 힘써 일하라 하며 세번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종시로 28권 중정 12년 7월 16일 경네 번째 기사 헌부가 진과 연, 대 대관이 전에 일을 하려고 헌부가 또 아래기란 평안도 등의 영과 진의 노비에 관한 일은 이미 도예 하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비만이 아니라 전지가 또한 많은데 각 진의 육방과 진무에 속한 공장으로서 투탁했다고 칭하는 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사 수사가 이를 마음대로 자기 소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군액이 점점 소모되고 원군은 날로 줄어듭니다. 3도뿐만 아니라 8도가 다 그러하니 각도에 그를 내리어 전진은 본읍에 속하게 하고 숫자 2외에 인원은 군에게 보충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 하기를 영과 진의 전지 등에 관한 일은. 대신에게 물으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두번아래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이십팔권 중종 십이 년 칠월 십육일 경인 다섯 번째 개사 장광필 등의 의논드리기를. 영전과 진무, 공장 등소고 평양분은 없을 수 없고, 절도사와 수사 등의 영도 또한 일체를 본업에 소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각도의 감사와 수사, 병사에게 하유해서 그 영전이 많고 적금과 공장 진무의 숫자를 상세히 안연 후에 제감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행조시로 28권 중종 12년 7월 17일 신묘첫 번째 기사 주하 이전 김응기가하래기를 신이 본래 보잘것없어 소임에 맞지 않음으로 매양 사양하였으나 윤호로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대관이 아래는 것이 공론의 지극히 마땅하오니 사직하기를 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관이 비록 논박은 하지만 경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는가 사양하지 말라 함으로 여섯 번 아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대비전의 진상 및 오십석과 면포정포 각 사동은 본궁으로 실어 드리게 하라.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1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 일을 아래고 대선 최숙생 등이 또한 전의 일을 소진하였으나 아울러 연화하지 않았다. 증조시로 28권 중종 12년 7월 18일 엠진 첫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은기가 사직하기를 네번아래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시로 28권 중종 12년 7월 18일 엠진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를 두번아래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간원이 아래기를 내일 왕비를 복령하도록 명하셨는데 관수에까지 따라가는 인원이 동반은 각사에서 일원 서반은 내 품에 일원이니 겨우 우 20여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대한 예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종친이 많이 있으니 회사임으로서 종친은 매품에 6, 7인씩 더 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시록 28권 증종 12년 7월 1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태평관에서 왕비를 친영하였다 사씨는 논한다. 비는 학식이 있었다. 일찍이 모상을 당했을 때그 형이 웃고 장난하므로 비가 책망하기를 형은 무슨 좋은 일이 기에 이렇게 웃고 장난하는가 하고 삼년을 마쳤는데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다. 전조시의 28권 중종 12년 7월 19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부재하 이자 등이 아래기를 골례 가운데 큰 것은 진영이지만은 예 사람이 이러기를 묘현을 한 뒤에 며느리가 되어 자리를 정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정례를 이미 행하였으니 묘현하는 예는 더욱 중임함으로 이를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석달 만에 묘현하는 것을 주자가 사흘 만에 하도록 하였으나 사흘은 너무 급박한 것 같고 석달이 또한 고래이니 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관과 내외 명부의 하례를 받는 등 일은 이미 그만두도록 명하셨으나 이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묘효는 신리에 이니 고족을 상고해 부표하여 드리라. 명부와 백안의 하례를 받는 일 등은 아주 배할 것이 아니니 대비전에 진풍정을 마친 뒤에 따로 하고자 한다 하였다. 묘효는 시집가서 처음으로 사당에 배려하는 일이다. 증조시로 28권 증조 12년 7월 1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헌문관이 아린 묘현의 일은 속기 정부와 예조의 명하여 결정에서 회의하도록 하라. 증조시로 28권 증조 12년 7월 1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헌문관이 고적을 상고하여 단자를 썼어 아래기란 시경의 위풍 갈구편 주에 부인을 얻은 지석달 만에 묘현을 한 뒤에 부녀자의 일을 맡아본다 하였고, 가래 묘현 니의 네 주에는 옛날에는 석달만에 묘현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이 너무 멀어서 사흘로 고쳐쓴다 하였습니다. 하고 두시 동전 황제 납후이의 황후 묘현 의주가 있으므로 또본문에 부표하여 아래었다. 중정시록 28권 중정 12년 7월 19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장원에 전교하기를 대신이 모이거든 곧 말하기를 왕비의 묘현에 관한 이은 홍문관이 건의하기를 사월 이내라면 취제 등의 일은 미처 하지 못할 것 같으나 삭달이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였다고 하라 하였다. 중정시록 28권 중정 12년 7월 19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정부와 예조가 함께 의계하기를 고려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내외의 명부의 예도가 중국과는 같지 않으며, 이제 이미 대비전에 조연을 하였고, 또 천자에게 고명을 청하였으니, 어찌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참께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정례를 부표해서 아렸기 때문에 수위한 것인데, 과연 정성이 아랜 것과 같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시로 28권 중종 12년 7월 20일 카보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중군께서 이미 들어오셨으니 지금은 정시에 할 시초에 해당하는 때라 무릇 궁금해 이런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윤순의 처는 본래 엄당하고 아침을 잘하는 여자로서 배조때에궁금에 출입하여 추문이 받아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여자는 보통 때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오늘날이겠습니까. 윤순회의처는 네 반려를 따라 들어와서 하애하지 못하도록 가서서하니 선교하기를. 윤순회의처는 네 본래 들어와서 할애하는 명부들 가운데 적혀있지 않은 무리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대관의 합사의 아래기를 백관과 명부의 진안은 모두 권정례로서 행하도록 하셨으나 오늘의 하례는 정시를 하게하는 것이라 간단히 할수 없습니다. 몸소 하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잠교하기를 전에 대신 및 예조와 더불어 의논하여 정하였거니와 정시 초에는 과연 간단히 할수 없다. 날씨가 덥더라도 아련대로 치니 받겠다 하였. 중조 지로 28권 중중 12년 7월 20일 갑보세 번째 기사 왕비가 선정전에 나아가 내외 명부의 하례를 받고 백관는 인정정 뜰에서 지나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선정전은 고상이 여럿이 하를 접견하는 곳이다. 부인은 바깥일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인데 중전이 명부의 하례를 안에서 받지 않고 밖에서 받는 것은 큰 실례였다. 어떤 애는 이것이 비록 한때 실수이지만 다른 날 바깥 정사에 간여하게 되는 징조가 여기서 먼저 나타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렇다. 진저시로 28권 중조 12년 7월 이0일 가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또아래기라 근래에 세상에서 드문 상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이미 진영의 예를 행하였으나 묘현도 중대한 일이니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은 예도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고려를 상고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먼저 대부로 아이금 제사 지내게 하고 사관과 집사가 각각 제소로 들어와 뒤에 왕비가 들어가 베는데 앞뒤에 단지 제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월은 날짜가 촉박하고 3월 지제도 또한 고려이니 예관으로 아이금 참작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사관들이 각각 제실로 돌아온 뒤에 왕비가 제배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대신에 의논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진조시록 28권 중종 12년 7월 20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조하이정 김응기가 사피하기를 네번아래었으나유화하지 않다. 진조시록 28권 중종 12년 7월 20일 가보 여섯 번째 기사 종부시 제조 장순손과 남근이아래기를 강군의 아들 덕흥부우스는 말하기를 일얼제 이존 형은 이미 죽었다 하고 영재부수등오 형제는 연명으로 함께 청하기를 이존 형을 선원목에 수록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존 형이 이미 죽었다면 살아있는 것으로 꾸며 수록해주기를 자한 것이 잘못이요 죽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것으로 꾸며 수록하지 않으려는 것도 잘못이니 이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이들 형제는 본래 화목하지 않았으니 다사에 내려 추국해서 대제를 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건배 내려 추국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28권 중정 12년 7월 20일 카보 7번째 기사 부재학 이자등이 아르기라 왕비께서 내외 명부와 백관하례를 선정전에서 받으셨는데 선정이 인정과는 다르지만 이곳 역시 정사를 보고 신하들을 잡견하는 곳입니다. 대군 소군의 하례를 받는 전당과 좌양 등의 일은 이제 정시 초기를 당하였으니 더욱 그 분수를 엄중히 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르기라 정시하는 도리에 있어 큰일이 있으면 면대를 하고자 하오나 연고가 있어 면대할 수가 없다며 승리를 시켜서 명을 전하게 하소서 하였다. 중조시록 28권 중정 12년 7월 20일 가보 여덟 번째 에서 대간이 또아래게란근래 진영의 예를 지낸 이래로 규중 처녀들이 모두 예도를 익혀 베리에할수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묘현에 제베리에만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지만 그 예는 실상 진영보다도 중요한 것이니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홍문관의 부표한 책들을 다시금 조용히 어람하소서하니 이를 예조에 내려 의논케 하였다. 그리고 단자로 윤순 남천군 홍백경 등의 철을 써서 아래기라 이 사람들은 패족대에 공중에 출입하면서 출행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특하고 엄난한 사람들이 금내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외방으로 찬축해서 척속을 영영 끌어버리소서. 그리고 그 남편 윤순 남천군도 모두 어리석고 비루한 자들이어서 실행한 여자와 그대로 살고 있으니 아울러 파출하여 조정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윤조 18권 정정 12년 7월 20일 가보 아홉 번째 기사. 오문관에 선교하기를 경복궁에는 강양전이 있어 그래도 거행할 수가 있지만이 대관에는 선정전이 아니면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 명한 것이지 예조가 마련한 것이 아니다. 면대는 마침 연고가 있어서 할수 없다. 명을 전해서 상통하게 한들 어찌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매 이 자등이 아뢰기를 윤순의 처는 엄난한 행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을 당랑케하는 제주가 있으니 그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장차 손을 썼어 해가 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엄득한 행실을 덜쳐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있으니 반드시 침륜 지참을 해서 불측한 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수는 본래가 사택하고 탐비한 사람으로서 배조때술잘 먹는 것으로 총애를 받고 작업이 많고 올라가서 몇달 사이에 숭품에까지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제상지위에 있어 조정에서 분울하게 여기며 그처에 들어온 행실은 천하가 다 아는데도 함께 삶에서 하는 짓이라니 조정에 두어둘 수 없습니다. 사... 되고 더러운 부처를 내쫓었어 <laughs> 네 하고 다섯 번 아래였으나 듣지 않았다. 중정실의 이십팔권 중정 십이 년 칠월 이십일 갑오 열 번째 기사 대간에 전교하였다. 묘현 일은 대신의 일혼도를 해야 옳다. 그리고 석의 일은 배조때의 일인의 자세 히알수 없다. 회주가 비록 황금하였다곤 하지만 청리되는 사람에게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시비를 가리기 어려우니 대신에게 보이겠다. 중조시록 28권 중종 중조 12년 7월 20일 가보 11번 제기사 대간이 또아뢰기를 묘현리에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는 아래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감화를 받으며 풍속을 바꾸는 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예를 행하지 않으면 이 왕의 거령하는 거행한 그 정례도 모두 허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 유난하지 마소서 하고 네번 아래었으나 유난하지 않았다. 중조시록 28권 중종 12년 7월 20일 갑오 12번째 계사 장부가 해합함에 승지 윤 희인이 대관의 단자를 보이니 정광 필등이 함께 의논하여 아래 그러 설사 이런 일이 있다 해도 궁금해 이런 명백히 알수 없는 것입니다.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모르거니와 사실 여부를 모르는 것이라면 이런 주의를 주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진실로 의심이 되는 것이라면 궁금해 추리만을 거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찬 축까지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하여.